반죽에 들어가는 물조차 남다른 달인의 면. 면발에 단맛을 더한다는 양배추물을 가득 머금은 밀가루까지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면을 뽑을 차례. 완성된 반죽을 제면기에 넣어주면 달인의 비법이 담긴 면이 완성되는데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항상 48시간 숙성시키고 나서 그러면 이제 색깔도 조금 이제 변하고요. 그리고 면의 탄력이나 모든 면들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숙성까지 마친 면은 주문 즉시 삶아주는데요. 여기까진 평범해 보이나 싶었는데 삶은 면에 물기를 털자마자 뜰채에서 사정없이 면을 으깨주는데요. 잘 삶은 면에 대체 무슨 일인 건지 점점 궁금해지는 달인의 행동. 면을 그릇에 담자 어딘지 면발이 매끈해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간장하고 그 찰기가 나와서 같이 면에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비교를 위해 똑같은 면을 같은 시간 동안 삶았습니다. 그 뒤 한 면은 그대로 간장에 비벼주고 다른 면은 달인의 방법으로 으깨준 뒤 동일하게 간장에 비벼주었는데요. 과연 두 면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잠시 후 그릇에서 면을 덜어내자 그릇에 흥건하게 간장이 남은 삶은 면과 달리 간장이 말끔하게 스며든 으깬 면.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니 으깨준 면은 속까지 간장이 스며들어 색깔부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면에 감칠맛을 더해준다는 요 간장 역시 예사 간장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배합해서 네, 만들고 있습니다. 달인만의 비율로 만들어진다는 비법 간장. 유심히 살펴보니 끓는 간장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달인. 아, 이거는 들깨가루입니다. 들깨로 고소함을 더한 간장. 체에 거르는 것으로 끝나는가 싶더니 또 다른 작업을 준비하는 달인. 맑은 물에 무와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끓이는데요. 요건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건가 했더니 간장에 넣어주는데요. 요 다시마 육수가 간장의 짠맛을 조절해주는 것은 물론 시원하고 깊은 감칠맛까지 더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면 요리를 완성할 차례. 달인의 비법 간장을 면발의 속까지 잘 스미도록 섞어준 뒤 면에 다양한 맛을 더할 고명을 차례대로 푸짐하게 얹어주는데요. 여기에 마지막 화룡점정 달걀까지 얹어주면 완성.